어서오세요. 함께하는 행복, 박시연의 다육식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베이비 핑거가 참 예쁘게 달달 묵었습니다. 그쵸? 이렇게 물을 아껴주셔야 됩니다. 물을 아끼지 않으면 가습으로 안녕합니다. 보시는 것은 라울이고요. 오, 이렇게 멋진 아이가 뭘까요? 임제스랍니다. 임제스. 이렇게 동형인 우리 다육식물들은 다육정리 하시면 안됩니다. 가을에 선선하게 찬바람 불면 하셔야 되는 거고요. 고양이 꽃이 예쁘게 피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시는 것은 핑크어둡이고요. 백봄인데 백봄이 지금 금액이 3,000원대래요 진짜 괜찮죠? 지금 현재 백봄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3,000원대인데 자구가 두 개 있는 것도 있고요. 현재로는 이제 화분채로 해가지고 택배 갑니다. 유아에는 저희 같다. 그렇죠? 보시는 것은 제가 보기엔 저희 같고요. 오, 백봉이 진짜 너무 크고 좋은데요. 얼굴 한번 보실래요? 손이 진짜 크죠. 제 손이 왜 이렇게 왜 이렇지? 진짜 백봉 감탕사가 넣었는데 3,000원이면 정말 괜찮네요. 크기도 너무 크고요. 유아인은 홍상생수랍니다. 홍상생수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라일락금입니다. 라일락금이랑 보시면 라일락금이랑 웨스턴 레인보우랑 약간씩 차이가 나죠. 어떤 분은 라일락금이 웨스턴 레인보우라고 말씀 주시던데 제가 이렇게 한번 살짝 한번 비교 한번 해볼게요. 같나요? 웨스턴 레인보우. 웨스턴 레인보우는 금액은 4,000원대고요. 지금 보시면 사이즈가 좀 커죠? 이렇게 써보시면 약간씩은 차이가 나죠. 그렇죠? 저도 웨스턴 레인보우가 라일락이 금이 됐다고 그러는데 같은 줄 알았는데 색감 차이가 조금씩은 난다. 그렇죠? 앙팡금이고요. 앙팡금은 4,000원대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얼굴은 다 보니까 거진 이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두 개씩 나와 있네요. 이게 두 개씩 나와 있고 월셔, 월셔 철화랍니다. 제가 월셔 요거는 생얼이 가지고 있죠. 월셔 철화, 월셔 철화는 금액은 18,000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월셔 철화 18,000원이고요. 그렇게 큰 포트는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작은 포터 있죠? 기본적인 작은 포터, 그 워셔츠라, 그 작은 사이즈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누브라죠? 누브라가 색감이 정말 이쁘네, 그렇죠? 이게 달달 묵은 아이리는 마른데요. 사이즈는 뭐 작긴 않고 좀 큰 사이즈고요. 버클리고요. 이렇게 버클리는 5,000원이고요. 기본 포터보다는 조금 더 큰 사이즈입니다. 기본 포터보다 조금 큰 사이즈고 버클리 금도 5,000원이네요. 버클리 금 이렇게 써있고요. 그리고 이제 패러독스가 앞전에 왜 18,000원이었는데 세일해서 15,000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패러독스 나중에 노랗게해서 색감이 물이 예쁘게 정말 예쁘게 되죠. 이 아이는 오렌지 뭘로 철할까요? 이렇게 바퀴 부분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페트루시아입니다. 요는 6,000원대고요. 페트리시아라고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6,000원대고요. 포트는 기본 포트보다 조금 큽니다.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고요. 라울이에요. 라울이가 진짜 폰이 참 예쁘게 들었다. 그렇죠? 라울이는 금액은 5,000원이고요. 금액은 5,000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크지 않는 거 보이시죠? 양로고요. 양로라고 그러고 섭설리스라고 그러죠. 양로도 금액은 5,000원 정도인가 봐요. 그렇죠? 요 지금 나와 있는 게 메카시스 5,000원 해가지고 용인수 다육에서는 3만원부터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하는 택배비 있습니다. 택배비 있고요. 5만원도 있으니까 5만 이상 택배비 하시면 되고요. 오, 이 아이가 뭘까요? 뭔데 이렇게 좋을까요? 지금
얘가 보니까 제가 보니까 야생 콜라타 같은데. 얘는 흥미하고요. 앞전에 진행했던 이런 온솔로우가 진짜 큽니다. 얘가 블루했던가 아마 그런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 다 나갔나 봐요. 엄청 큽니다. 보세요. 제 손이 작을 정도니까. 이야기가 뭘까요? 뭔데 이렇게 이쁠까요? 라우리 렌즈일 수도 있고요. 보니까 라우리 렌즈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구가 따글따글하게 나와 있는데. 그렇죠? 이 아이 이름이 우리 지금 대표님 좀 바쁘셔갖고. 제가 뉴헨의 진주죠. 뉴헨의 진주 요거 7,000원대. 참 색깔 예쁘죠. 요렇게 아 뉴헨의 진주예요. 뉴헨의 진주 보시면 색깔 진짜 예쁘죠. 요 뉴헨의 진주 얼굴도 큽니다. 이요 뉴헨의 진주는 포장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얼굴이 너무 커가지고요. 요 라울은 25,000원대인데요. 오 진짜 크네요. 얘는 택배가 가능할지 흥뼈 이렇게서 라울은 25,000원대고요. 보이시죠? 라울 25,000원 엄청 큽니다. 엄청 큰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로치는 택배가 가능하다 그러네요. 로치가 택배는 가능한데 기본 포트보다 한참 큰데 왜 그 요 흰색깔에 제가 좋아하는 가제바 선인장 들어있는 그 포트입니다. 이렇게 로치고요. 모양새는 다 조금씩은 차이가 나요. 자연적인 식물이기 때문에 똑같은 건 없습니다. 로치고요. 얘는 로즈 흑곱사 철인데 금액이 안 나와 있습니다. 예, 파스텔이라고, 파스텔 철화 같아요. 파스텔 철화는 12,000원이고요. 여기도 큰 포트는 아닙니다. 큰 포트는 아니고, 우리 기본 포트보다는 조금 더 큰 사이즈의, 화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이제는 화분 포트채를 해가지고 택배 가능하대요. 인수다육의 사장님한테 문의하시면 돼요. 이런 선인장 종류도 있네요. 멋있죠? 예, 오늘은 진짜 멋있어요. 그렇죠? 홍매야가 아직 가격표가 안 적혀 있어가지고 류엔의 진주가 얘는 수영이 참 멋지다. 그렇죠? 요 류엔의 진주도 7,000원대고요. 요즘 보라색이 좀 뜨죠? 보라색이 뜨고 요 패러독스는 지금 보시는 패러독스는 8,000원이에요. 패러독스는 8,000원이고 포트는 작은 포트는 아니고요. 보시면 수영은 다 제각각이죠? 식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다 이제 묵어가지고 이렇게 대가 보시면 목질화 되어 있죠. 지금 여름에는 지금 이제 성장기다 보니까 이쁘진 않습니다. 이쁘진 않지만 이제 가을에 달달 묵으면 정말 예쁜 색상이 나오죠. 패러독스는 지금 현재 금액은 8,000원대고요. 8,000원에 적혀 있죠. 이 아이는 백봉. 아까 전에는, 좀 전에 봤을 때는, 이제, 그거 얼굴 하나에 3,000원짜리였다면, 지금 요 분은, 적심 군생입니다. 적심 이렇게 보시면, 잘라져 있는 거 보이시죠? 요 아이도 보면, 금액은 13,000원이고요. 이렇게 보니까, 요 아이는 자연 군생 같아요. 일단은, 적심에 있는 군, 게 묻혀졌는지 보이지는 않고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적심일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도 적심 맞네요. 아마 묻혀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얼굴이 따글따글하게 있는 백봉.
가격은 적심군생 같습니다. 13,000원이고요. 포토는 우리가 기본 포토보다 한참 커요. 보시면 그렇죠? 포토보다 한참 큰 포토고요. 화분 처리해서 갈 것 같아요. 13,000원. 요 아미스타. 아미스타도 보시면 이렇게 얘도 자연군생인지 아미스타 목대가 튼실하죠. 이렇게 보세요. 얘가 아미스타 맞을까요? 얘는 아미스타 맞아요. 12,000원. 근데 라인이 꼭 얘는 꼭 백봄 같다 그쵸? 백봄 라인 같아요. 아미스타 일단은 12,000원이고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보세요. 아미스타 12,000원. 무거워서 제가 조금 힘이 붙이네요. 수연입니다. 수연. 지금 성장기다 보니까 수연 2만원이고요. 성장기라서 색깔은 이쁘진 않습니다. 요 수연은 목대 한번 볼까요? 요렇게 하엽 정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수연인데 이 아이도 2만원이고요. 좀 더 큰 사이즈네요. 그렇죠? 요 아이도 2만원이었고 요 아이도 2만원이었었죠. 요 수연도. 네, 똑같이 2만원대고요. 요 수요는 진짜 단디 묻었네요. 잘못 붙여놓은 것 같은데요. 보니까 목대도 튼실하고 수행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개마옥. 개마옥은 2만원이에요. 이렇게 자구가 정말 따글따글하게 많이 들어와 있네요. 진짜 자구 많네요. 보이시죠? 개마옥 같은 경우에는 햇빛이 들지 않는 뭐 사무실이라든지 거실이라든지 키우기 딱 좋더라고요. 이렇게 MB대 하엽이 이렇게 지면은 이때 이제 물을 이제 주면 되는 거고요. 이쁘죠. 이렇게 해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개마옥. 오, 참 멋있죠. 얘는 레몬 로즈랍니다. 레몬 로즈는 12,000원대고요. 레몬 로즈가 이게 어묵으면 정말 색상이 이쁘더라고요. 레몬 로즈. 이게 목대도 튼실하죠? 레몬 로즈고요. 사이즈는 작은 사이즈는 아닙니다. 제 손높이 한번 보세요. 그렇죠? 작은 사이즈는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레몬 로즈고요. 레드 핑크 츠라랍니다. 레드 핑크 츠라는 금액이 16,000원이고요. 레드 핑크가 생얼보다는 이렇게 철화가 조금 인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레드 핑크고요. 이렇게 보시면 수연 제가 보기에는 여기도 수연도 하나 더 있었네요. 요 모양새. 요 모양새도 있었네요. 이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생긴 아이도 있습니다. 요 아이도 수연이 2만원이네요. 지금 이제 있는 재고는 3개 정도가 있는데 묵으면 정말 이쁘겠다. 그렇죠? 이렇게 라울도 있고요. 홍포도 10,000원이랍니다. 홍포도가 지금 이제 한참 큰 성장기인데 얼굴이 크네요. 그렇죠? 성장기니까 이렇게 보시면 기본 포토보다 큰 사이즈의 그 색상입니다. 이렇게 자구가 많이 있는 것도 있고요. 먼저 전화하시는 분이 좋은 걸 가져가시겠다. 그렇죠? 이렇게 자구가 따글따글하게 있습니다. 완전히 목도리를 열심히 두렸네요. 그렇죠? 그리고 흑장미. 흑장미가 금액이 얼마일까요? 14,000원이랍니다. 흑장미는 금액이 14,000원인데 얼굴은 이렇게 해서 보시면 작은 얼굴은 아니고요. 큰 사이즈도 있고요. 식물이다 보니까. 그렇죠? 큰 아이도 있고 작은 아이도 있고요. 러블리 페어도 있습니다. 러블리 페어 18,000원인데 이렇게 크네요. 물을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자구가 있는 것도 있고요. 보시면 러블리 페어 엄청 크죠? 이렇게 제 손이 이렇게 정도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큰 데다가 심어주시면 더 크겠다. 그렇죠? 엄청 크겠네요. 금액은 18,000원이에요 그리고 양진이 10,000원대고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렇게 묵어있는 양진도 있고요. 샬몬. 샬몬은 5,000원입니다. 샬몬. 이렇게 기본 포토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인데 이렇게 써보시면
이제 나중에 이제 가을에 물 주고 이렇게 하면 진짜 많이 클 사이즈예요, 그렇죠? 이렇게 한번 보세요. 얘는 연봉 같다, 그렇죠? 실루엣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까지 한번 영상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